파묵갈래. 지금 방금 봤던 지도에서 봤던 그 히에라볼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안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목화밭이 많고 면적 물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히에라볼리는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다. 현재 지명으로 파묵갈래,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다. 석회로 덮인 산은 흰 목화처럼 온 동네가 하얗다. 히에라볼리는 사도 빌립이 주후 80년에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한 그를 기념해 주후 5세기 기념교회를 성 바깥 높은 산에 건립을 했다. 골로새에서 2700m 되는 바바산의 냉수를 라오디게아에 공급을 한 반면,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에 공급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 뒤에 하얀 것이 모두 온천에서 내려오는 석회예요. 클레오파트라도 이 온천탕에 와서 온천을 하고 갔다고 한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온천입니다. 온천 속에 보면은 옛날 유적이 풍부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는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물이 이제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마시세요. 마셔, 마셔. 물 마시고. 아시지 왜? 말래요. 이게 배탈 났어요. 얘 가지게요. 자, 다 됐어요. 클레오파트라도 부럽지 않은 세계의 미인 선교사님들이 여기 모여 있다. 그 마지막 줄을 보면은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풍부한 곳인데 입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그냥 헤엄을 치네. 우리 CIS 대회를 마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강사물이 어디 계세요? 강사물. 저 밑에 내려갔대요. 이 온천수는 정말 따뜻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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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우리 여기 권 목사님이 다리를 다쳤는데 저 온천수를 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이뻐요, 여와요. 요 무늬가 너무 너무 이뻐. 파묵칼레라는 이름만큼 목화가 유명한 히에라볼리. 그러나 성경은 벌거벗은 자라고 했다.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 안약이 유명한 곳이나 성경은 눈먼 자라고 했다.